네,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주에 약속하셨던 엔화의 움직임, 다행히 100엔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110엔대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좀 봐야 될것 네. 같고,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은 지금 간단하게 시장과 환율로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일단,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자, 지난주에 보면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 증시는 움직임이 물론 밑이었지만 밑으로 해서 뭐 2100선도 뚫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예, 네, 괜찮.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네. 괜찮았거든요. 뭐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거나 지난주 주말에 뉴욕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맞아요. 하락 출발했다가 뭐좀 이렇게 좀 지표 좋게 나오니까 또 올랐다가 그게 또 막판에 또 미끄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출발인 하락 마감이었는데도 아시아장이 지금 나쁘지 않죠. 우선은 뭐 그거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이 이슈는 일단 뭐 전쟁도 그렇고 뭐 복싱을 비롯한 격투기도 그렇고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계속 어떤 펀치 뭐 날릴 수 없다는 얘기죠. 창피하게도 저 어벤져스를 갔다가 들어갔다가 시간도 좀 남을 겸 남들이 하도 어벤져스에서 들어갔다가 1000만 넘었죠. 이래저래 어떻게 뭐 조조에다가 할인 받으니까 3,000원을 주고 받는데 한 40분보다 나왔어요. 3시간짜린데? 그 3시간짜리인데 갑자기. 초반에 너무 지겨워가지고 나왔더니만 나중에 어벤져스 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 뒤에 봐야 되는데 앞부분은 좀 지루한데 그 3시간 몇 분을 갖다가 그 러닝타임을 후반부 같이 그렇게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전체를 다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늘 지난주처럼 갈 수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티격태격하는 강대강의 부딪힘도 지난주처럼 매일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이제 약간 숨을 돌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3,000원치만 보고 나왔습니다. 어벤져스는. 그런데 이제 할인 봐도 소용이 없구만요. 아시아장이 일단은 뭐 호주 증시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뭐 올 오디네라 해갖고 한 300개 이상의 종목들인데 지금 일간 차트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작년 4분기 시작할 때 다들 다 미끄러질 때인데 여기를 갖다 올라서는 흐름이죠. 지금 이유는 그겁니다. 총선이 있었는데 전국적인 총선이 있었죠. 거기서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야당도 여기도 노동당이 야당인데 여론 기존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에서도 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요즘 정말 출구조사니 출구조사 여론조사니 이건 다시 다 뭘 못 해봐야 믿게 될것 되죠. 브렉시트 이후로 그런 상황이 됐죠. 같아요. 호주는 월간으로 보니까 이런 흐름이죠.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뚝 부러지는 모습이었고,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은 벌써 다 올라섰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그 당시에 충격을 다 회복 못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호주 달러도 한번 보시죠. 딜러들 사이에서는 호주 달러 갖다가 오지 그러는데 이것도 파운드 뭐 유로처럼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호주 달러의 약세를 아, 의미합니다. 그 오지라고 그래요, 예, 지금. 오지라 그래요. 무슨 이제 뉴질랜드 그렇구나. 달러는 키위라 그러고 키위가 무슨 우리 먹는 과일 키위가 아니고 뉴질랜드에 사는 새가 키위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식이고 뭐 캐나다 달러는 루니, 뭐 파운드는 케이블 이렇게 딜러들 사이에 이제 그렇게 쓰는데 아까 오지 달러 차트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호주 달러의 약세, 달러의 강세죠. 특히 이 부분 들어서는 그겁니다.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아주 격화되면서 호주 달러는 더 약해지는 것이 호주도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결과 반영하면서 오늘 이제 반짝 호주 달러가 그나마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 왜 그러면 연초에 새해 첫날 이렇게 호주 달러가 급락을 했었지? 하는 부분. 이때 그거 있었잖아요. 달러의 환율,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그날 시드니 장에서 달러인이
110엔대에서 그냥 104엔대로 그냥 한번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엔이 강해진다.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엔이 갑자기 급격해지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호주 달러 약해진 그런 모습이 호주의 반대편이니까 예. 호주 달러는 이런 상황. 예.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호주 총선도 있고 조금 위안화에 대한 어떤 반영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도는 거죠. 일본 니케이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올라왔던 거는 조정 차원에서 맥시 보고 꺾였고 그런 상황인데 요 지금 지난 몇 주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받쳐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게 우리 시장도 네. 갖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2050 라운드에서는 시장에서 뭔가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분위기죠.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메이저 세력들이 이 시장을 다 주도하는 세력들이 아직은 2050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좀 땡기는 느낌이죠.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2250선에 또 그래요. 이제 네. 2250선은 또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용하게만 간다면은 지금 제 일감은 위는 2250, 아래쪽은 2050, 200포인트 안에서의 박스권, 뭐 이 전망이 현재로서는 가장 리즈너블하죠. 네네. 코스닥도 이렇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이 하락했던 거에 절반 왔다가 막히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구름대가 두툼한 거 보니까 야 코스닥도 앞날이 험난하고 난 느낌은 들죠. 네네. 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코스닥이 여기서 반등에 실패하고 밀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우상향으로 끄어져 있는 빨간색 선을 보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저 부분이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저 MACD 오실레이터하고 RSI인데요. RSI는 조금 중립적인 네. 레벨인데 MACD 오실레이터가 이 위클리 차트에서 지금 네. 마이너스 주간. 쪽으로 슬금슬금 물고 들어오는 이 조짐.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한 와중에 지금 이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국면, 현재는 뭐 그렇게 시장 진단이 내려지네요.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 쪽에 종목군들, 네. 개별 종목군들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개별 종목들은. 네, 예. 그런 흐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지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는 막혀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는 상황도 기술적으로는 보인다라는. 보인다. 뭐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환율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달러당 7위안을 넘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했었다가 6.92위안대에서 계속 좀 정체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슈를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구두 개입을 단행했다는 네. 그러니까 7위안으로 넘기지 못하게 한 건가요? 그런 건가요? 예. 네. 그 지금 일단 1달러당 7위안 뭐 재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레벨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시죠. 이제 주말에 CNBC 기사 보세요. CNBC 기사 보시면은 중국이 워닝 시그널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옵쇼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CNH 환율, 즉 역에 위안화 환율입니다. 네네. 얘는 6.943이에요. 네. 얘는 지금 어쨌거나 역내 위안, 뭐 상하이 같은 데서 거래되는 역내 위안 CNY 환율보다 조금 더 높아요. 예전에 우리 외환위기 때나 뭐 이럴 때처럼 홍콩에서는 막 1,000원 넘어가고 이러면서도 서울에서는 1,000원에서 막 버티고 하던 97년도 생각납니다만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요즘 이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바오류가 뭡니까? 6% 성장했다가 네, 지키겠다가 네, 바오류잖아요. 네. 지킬 보자를 바오라고 읽고 네. 이 친구들 요새 포치라 그러네요. 포치? 예, 네. 치를 갖다가 깬다 말이에요. 깰파자죠. 이것도 포치. 그래서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제 인민은행 부총재가 홈페이지에다 올렸다는 얘기죠. 우리 이거 막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의심은 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개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의심을 가질 만합니다. 아니
이게 위안화 약세를 보면 관세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네.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중국은 똔똔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불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네.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가 25% 올라갔다. 추가 15%. 그러면 뭐 위안화 환율이 그러면 15% 정도 더 올라가자?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러면 뭐 7에서 15% 얼마입니까? 0.75, 0.7이죠. 그러면 0.7을 좀 넘게 그럼 되죠. 7.5 정도 되나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 7.7 위안은 넘어서줘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환율이 항상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위안화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떨어지면서 뭘까요? 위안화 가치 더 떨어진다 싶으면은 중국에 들어와 있던 뭐 외국 자본이 됐든 아니면 중국 내에 부자들이든 뭐 이렇게 자본 유출에 걱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위안 달러 위안 최근에 5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7위안의 중요성 느끼죠. 네. 2016년 이때는 그거였고 여름에 그때 한번 한 사흘 평가 절하했을 때고 그러다 2016년 뭐 연초에 주가 막 빠지고 할 때였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7위안 넘나 해서 처음으로 7위안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달러가 약세로 좀 가다가 여기 갔다가 2018년 접어들어서는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또 외환 시장에 큰 화두가 되면서 또 여기까지 왔다가 네. 주저앉는데 여기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매크로 트렌즈라고 해서 제가 이 차트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즐기찾기 한번 넣어놓어 보시죠. 요 매크로 트렌즈 매크로 트렌즈.net입니다. 닷컴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net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19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위안이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1달러당 2위안도 안 되던 그런 환율이 거의 9에 육박하다가 한 뭐 90년대 중반부터 해가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2005년까지는 그야말로 고정 환율이었어요. 2005년 이때 이제 평가 절상하기 시작하고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도입하고 이러면서 쭉 위안 절상 흐름이었다가 그 이후 이제 이런 최근 5년 우리가 봤던 게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오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까 이걸 보니까 지금 이게 7위안을 넘을까 말까 막 무슨 큰 난리라도 날 것 같은데 큰 흐름으로 보니까 네. 아이고 지금 뭐 요거 갖고 지금 난리예요. 요한에서 이걸 가지고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쨌거나 알 수 없는 게임입니다.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양상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은 7위안은 열린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외신 쪽을 보다 보니까 이걸 엔화와 위안을 기준으로 삼는 게 트레이더들을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에 한 109엔대 가면서 왜 엔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109.5엔이 1차적이고 네. 104엔대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고민돼 있겠지만 그러면서 네. 말씀하신 게 위안화는 현재 8위안을 넘어버리면 7. 그러니까 7이 아니라 8위안까지 가면 104엔과 비슷한 양상과 소위 말해서 추가적으로 3,250억 불에 대한 관세가 지금 이제 부과가 된다면 네, 거기까지도 네. 올라갈 것이다. 네. 기술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엔화는 사실 말해서 펀더멘탈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통화잖아요. 근데 이제 센티멘탈이라든가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엔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뭐 위안화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엔화가 동시에 이런 위안화와 함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 순영앵커가 소개해 주신 그 기사들 내지는 리포트들이 결국 시장에 목표 환율 갖다 다 제시해 놓은 거죠. 그렇죠. 예. 이러다가 달러인 환율은 104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또 아까 104엔 때 또 말씀하셔가지고 104엔은 네. 연초에 또 한번 네. 104엔 때를 한번 봤으니까 순간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7위안 이러다 결국 열리면은 달러인 환율 104엔 간다? 느낌이 벌써 안 좋은 거죠.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그냥 몸으로 느끼잖아요. 어씨 주가 빠지면 N이 강해지네?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그러면 8위안까지 간다. 7위안이 열리면 뭐 두 개가 그럼 8위안 가는 동안에 104엔 간다. 대충 이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위안 약세, 엔 강세,
달러에 배팅하는 세력들의 타겟이 어딘지는 네, 대충 네, 이제 네, 나오는 거죠. 네. 달러의 환율 아까 그 매크로 트렌드에서 장기 추이 한번 보시죠. 어지간한 차트에서는 이 장기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랬던 거예요. 350엔 언제 이랬나요? 예. 그러니 저기 뭡니까 서강대 김영 교수님 같은 분이 같이 토론하다 보면은 달러의 역사는 달러 가치 절하의 역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그런 식인데 자 아까 달러의 환율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85년 9월부터 95년 3월까지를 우리가 흔히 플라자 합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렵부터 이 무렵부터 쭉 떨어지는 한 10년에 걸친 달러 약세 구간이죠. 어느 정도 한 230엔 240엔 어라운드에서 80엔까지 떨어집니다. 제일 쉬운 예로는 8324니까 네네. 우리 한 1500원 하던 환율이 500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에 이제 그랬던 흐름이죠. 일본 참 힘들었겠네. 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인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러면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 자꾸 플라자 합의 얘기를 하면서 중국 미국이 중국 보고도 위안화를 갖다 그러면은 환율을 반토막 내는 위안화 강세로 몰고 갈 것인가? 뭐 안 될 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쯤 이쯤 툭 떨어지는 한 몇 년에 걸쳐서 뭐 그 얘기도 가능은 하겠는데 중국이 받아들이겠는가? 플라자 합의 돼 가지고 미국이 일본이 얼마나 코피 터졌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이제 패권과 관련해서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는 다 스터디가 되어 있을 거고 이게 결국 열리고 무슨 부채 문제가 본격화되고 해서 결국 위안 가치가 똥값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이 지금 이제 그 고민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고 금융위기 때 이렇게 쿵 떨어졌던 이 부분 때문에 이른바 엔캐리 청산과 맞물린 위기 상황, 위험 자산이 무너질 때는 N이 강해지더라 하는 이 흐름이 아직까지도 경험치고로 남아있으면서 알고리즘에 입력이 되어 있고 네, 네. 지금 관점은 뭐냐? 언제까지 이렇게 옆으로 기울 수 있겠느냐? 곧 움직일 때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 움직이는 것이 위냐 아래냐의 문제입니다. 달러엔 조금 좁혀서 플라자 합의 이후를 이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금융위기 때의 그거였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달러인 환율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밀리는 경우 N이 강해지는 경우 그것이 이른바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갖다 예. 선호 쪽으로 가는 결과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결국 증시가 이렇게 더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결국 또 달러가 강해진다기보다도 달러의 환율이 위로 뛰는 이때가 제일 좋았을 때 아닙니까? 이른바 아베노믹스 덕분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밑게도 올라가고 했던 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 지금 104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러다 결국 110엔에서 115, 120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 지금 후자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낫죠. N이 약세로 가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참 이 N 그냥 유로나 달러 인덱스 전반적인 달러 시세를 갖다 설명하는 것과 이 N화 시세를 갖다 설명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면 저도 자꾸 말이 꼬이는데 이게 아주 좀 뭐랄까요? 명료하지 않은 좀 이상한 논리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펀더멘탈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건데 그 시장의 흐름상이나 분위기상 보면 꼭 N화가 기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예. 별로 좋지 않을 때예요. 사실 예, N이 밀릴 때는 좋지 않을 때. 근데 지금 굉장히 아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거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쉽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갖다 이렇게 잡겠다고 나를 따르라 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고 잘 모르는 N을 건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유로나 위안을 건드리자. 위안 건드리기가 조금 비용이 드냐? 위안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뭐죠? 위안 약세에 배팅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사고 위안을 파는 거 아니에요? 예. 달러로 위안 숏입니다. 여기는 비용이 들어요. 팔아야 될 위안을 갖다가 사는 팔아야 될 위안을 갖다가 마련하는데 그게 위안 금리예요. 하이보예요. 위안 금리 당연히 우리 금리보다 높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서 프록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안이 약세될 것 뻔하고
위안이 약세되고 중국 수출이 줄, 대미 수출이 줄고 이러면 한국도 줄고 그러면 원화도 약해지겠네. 그러면 달러 사고 위안 파는 거 중국 당국 개입도 신경 쓰이고 하는데 서울 가서 달러 사고 원화 팔자. 원화는 금리도 위안보다 싸다. 이게 이제 프록시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과 우리가 동조화되는 동조화되는 이유죠.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예. 예. MSCI 뭐 기업 편입이고 뭐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외국인들의 투자와 연결돼서 보면 그게 정답이겠네요. 어떻게 네. 그 예. 그래서 아마 헤지펀드들이 지난 결정적으로 두 개가 있었죠. 두 개라기보다는 한 세 개가 짚어지네요. 4월 25일 날 우리 그 GDP 1분기 GDP 마이너스 0.3 그때 이제 갭업 해가지고 1150을 갖다 올라서 버립니다. 그 다음 5월 4일 날 토요일 날 원산에서 북한이 움직였고 5월 5일 날 2월 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있었고 갑분싸 그게 있었고 그 이후 이제 뭐 쭉 이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에 네. 뭐 역내 여기 할 것 없이 달러 사자 쪽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환율이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1900원대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위안 짚어봤고 엔 짚어봤으니까 네. 마지막에 원화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 내신 것 같아요. 네네. 결론요? 네. 예. 위안화 같이 간다? 그거보다는 더 큰 얘기가 있으신가요? 예. 어쨌거나 지난 4월 달에 39억 5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달러는 31억 달러고요. 이 얘기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이 팔았고 기업들과 개인들 가운데서는 기업이 많이 팔았다.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거주자 예약원으로 갖고 있다가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달러 환율하고 거주자 외화예금 빨간색이 거주자 외화예금입니다. 거주자 외화예금인데 우리 거주자 외화예금 단위가 한 5-6년 전보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한 5-6년 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 그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얘가 800억 달러까지도 갔네요. 특히 2017년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굉장히 늘었는데 2017년은 결국 뭐냐 북한발 그 위기감이 컸을 때죠. 또 2017년에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화염과 분노 얘기도 나오고 할 그럴 때였죠. 그래서 아마 달러를 갖다 이렇게 쟁여놓았던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 위에 줄다 했는데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보여주신다면은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이 1130원, 40원 구간에서 거주자 예금을 많이 털어냈습니다. 많이 털어냈고 그것은 이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니 하는 전망이 있었던데 이게 훅 열리니까 지금 이제 매물도 생각보다 적은 거죠. 네. 한 40억 달러에 가까웠던 지난 4월 한 달만 봤을 때 40억 달러에 가까운 거주자 외화예금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또 정상적인 수출 내고 물량도 받아내면서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 뭐 한 역송금수요? 배당금 역송금이 한 60-70억 달러는 넘을 것 같고 이렇게 샀다 보니 조금 지금 아직까지 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는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대충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역내외 할 것 없이 매수세가 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 뭐 4월 중에 역송금 수요도 있었던 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해외 투자 수요도 꾸준히 있는 걸로 봐서는 과연 여기에 굳이 환투기 세력들의 포지션 상황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과연 무겁기만 할까? 즉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고민거리만 이렇게 툭툭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그러시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하고 고민거리만 예. 같이 이렇게 한번 공유하는 겁니다. 이 초록색 경상수지 초록색 이 경상수지 0이 여기니까 얼마 안 남았죠. 0이 여기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뭔가 찝찝해한다는 느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 과매수는 과매수인데 그리고 이 선도 아직까지는 이 선도 아직까지는 저항성 구간을 하기는 하는데 최악의 경우 이 검은색 선까지도 뭐 조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거는 월간 차트에서도 똑같이 꺼지는 뭐 그런 정도의 타겟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뭐 채널K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거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최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주간 전망대 이번 주에 올라온 내용이 환율 갖고 전문가들하고 다룬 내용들입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실만 하고 그다음 제가 느끼는 거는 댓글의 반응이에요. 댓글의 반응인데 그날 초대되었던 패널 분들은 이것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갈 수 네. 많이 갈 정도는 아니다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시청하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은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350 네. 간다, 1500도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1400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댓글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 환율 급등을 보고 이것을 갖다가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기감을 갖다가 다들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 같다가 이번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너무 또 그쪽으로 심리가 쏠렸을 때 시장은 그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고 그렇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일반 대중들의 이 감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펀더멘털이 지금 취약한 겁니다. 시장이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너희 한국 괜찮니?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주가도 환율도. 뭐 그 과정이니까 계속해서 좀 찝찝한 가운데 경계감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안 밀리잖아요. 호주 달러가 반등을 하고 무슨 뭐 주식이 오르고 외국인이 사고 하는데도 그러면 툭툭 80원대로 네. 바로 떨어져줘야 되는데 잘 안 밀리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어떤 압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망을 할 때도 어렵습니다라는 말밖에 못 예,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아무튼 지금 흐름에서 환율의 흐름 전문가들과 그리고 우리 지금 투자자들 사이가 느끼는 괴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네네.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